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말을 남겼습니다. I trust you. 당신을 신뢰합니다. 신뢰는 인간 사회에서도 또 국제사회에도 가장 중요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덕목인데요. 우러간의 사태로 드러난 자원의 무기화와 블록화 등 새로운 국제질서 변동을 맞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강구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맹국가 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겠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오랫동안 공유한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행동하는 동맹을 전면에 내걸고 군사 안보와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에서 공급망 동맹과 기술 동맹을 공식 천명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평택 반도체 그 공장을 가장 먼저 방문한 일정만 봐도 기술 동맹 강화라는 이 상징적 의미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경제 성과로 기존의 한미국장급 산업협력 대화를 장관급 공급망 산업대화 SCCD로 격상한 것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 IPEF 참여를 공식화한 것 등을 꼽았는데요. 이 양국 상무장관 주재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반도체와 배터리 또 전기차 디지털 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공급망 대응과 투자 확대 등을 논의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자, 한국의 위상과 한미 양국의 동맹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모색이 숙제로 남아있지만 향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이 약세장을 걷고 있는 우리 증시의 온기가 되길 바랍니다.